자, 오늘은 이제 5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는 사실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또 절망을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를 그 굉장한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 전혀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의 깊이만큼 소망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고의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어서 그 최상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환히 밝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함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복음 자체가 생명의 복음이지만 생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소망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야 하는지 또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줬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보거든요.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로 계속 이끌어서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을 구하게 됐고 만났을 때 여기구나 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고 와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아 이게 진짜 만남이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충분히 감지하고 그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들의 그 출애굽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었냐면은 그 절망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있는 바로나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출애굽을 하자 그러면 누가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냈을 때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그 건져냄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였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상황과는 다르죠. 그들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칭의, 죄에서 구원도 구원이지만 죄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성화되는 완성도 구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성화 부분입니다. 결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자꾸 해결이 안 되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졌던 그 힘이 자기 생활을 부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기를 부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죠. 성경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손을 보는 연고로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손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상은 바로 내 마음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문제가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인지를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서 그 뒷부분에 가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그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는 먼저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 들어봐요,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은 사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는 현장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일이다 보니까 그 될 일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똑같이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진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와봐야 알겠지만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이런 상징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상징성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똑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징성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들어야 하지만 저희는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희는 누굽니까? 그걸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들었다면 뭘 하려고 하고 있죠? 방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리기 위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수염을 깎아라. 그래서 3분의 1은 더럽게 싸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없애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것을 먼저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훗날 실제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똑같이 제가 이 에스겔서를 하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에스겔서에서 이 예언서를 보는 시각을 딱 가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부터 합니까? 더하기 빼기부터 하잖아요. 누가 나누기부터 공부합니까? 그렇죠? 더하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빼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한 예언서를 이해하기 전에 앞에서 예언서를 어떻게 기록했으며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이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의미, 앞으로 지금은 이 에스겔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장은 아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는 직전이에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뭐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좀 빨리 설명할게요. 자, 극심한 연단은 내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극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환난을 주시면 내 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극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40년간 또 바벨론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출애굽기 전체에 기록되고 있고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중심으로 성경은 구약은 대부분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40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7년도 아주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면 마지막 때는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강력하게 연단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정화시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한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일부의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내용이 그대로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주실 때 다니엘이 너무 놀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적이 있고 그 약속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아 우리가 이제 70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 70년과 같은 이 기간을 너희 백성들에게 한 번도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한 번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번도가 언제예요? 7년입니다. 마지막 한 일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69일회로 다니엘서가 다치고 한 일회가 그러니까 69일회까지 하나님께서는 개방해 놓고 마지막 한 일회는 두루마리를 인봉하라 그러죠. 이렇게 막아놓으라고 인봉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한일회의 인봉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인재앙입니다. 그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일곱 개가 열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 마지막 7년의 성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예배했는지를 느헤미야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의 성격도 이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격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년은 아주 강력하고 짧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앞으로 당할 기근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식량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연료가 없어서 인분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에스겔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해서 쇠똥을 바꾸어서 연료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은 재림 직전에 7년의 겪을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의 목적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회복, 정년, 그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마지막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열리듯이 이 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환란이라는 주제보다는 마지막 추수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식량난이 있을 것이다, 연료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 이제 기근도 나오고 전염병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다시 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8절을 8절에서는 인재앙을 소개하면서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뒤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그 뒤에 해석이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이 흰 말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 흰 말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흰 말은 미혹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미혹이 강력해져서 여러분, 이단이 생긴 그 연도에 그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돌아갔죠.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열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1948년 이후에 이단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건 너무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지금 그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첫 번째 이는 흰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흰말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흰말을 예수님 재림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어렵지 않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지금 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기근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있고 난 뒤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은 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어때요? 에스겔 구조와 요한계시록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청황색 말은 앞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시즌은 이제는 기근에서 청황색 말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앞에 있던 전쟁, 기근,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전쟁 소문을 듣기도 하고 어떤 한 부분의 기근 소식을 듣게 되겠지만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혼자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혹은 에스겔서가 나아가서 스가랴서가 모두가 이런 예언들을 계속 이런 말로 주구장창 해왔어요. 이게 표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재앙은 이런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알리는 공포하는 그런 것이지 인재앙이 7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7년이 우리 눈앞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2차 침입, 3차 침입 때 완전히 멸망을 하니까 2차 침입으로 완전히 그 3차 침입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아직은 2차 침공을 받은 상태라서 완전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재앙의 목록이 엄청난 기근과 연료난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인재앙으로 설명하자면 검은 말 기근과 같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6절에 보면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라고 달아서 먹고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이 되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의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하여서 기근을 통해서 죄악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는 위기를 우리가 가끔씩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 위기는 화재, 지진, 홍수 같은 그런 위기들이지요. 위기 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오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막 물이 막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가구나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을 다 들고 뛰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끔씩 이런 위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얘야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시간에 묻는 것이죠.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홍수가 났을 때 뭘 들고 순위를 정해서 뭘 들고 뛰어야 될까 손에 들 수 있는 거 야 나는 거기에 전기밥솥이 올라가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 왜 전기밥솥이 올라가 있냐 했더니 도망가도 밥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브라시 뭐 라이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1순위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못 보면 정말 나침반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일단은 집어넣고 이제 2순위, 3순위로 전기밥솥 들고 뛰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가끔씩 만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고 여겨지느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 가족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추방 결정이 내려졌고 공안이 그래 얘기를 해요.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우리가 올 테니까 도망가지 마. 공항에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우리 이제 넷이서 앉아갖고 뭘 가지고 갈 거냐. 살림들 뭐 가지고 갈 게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갈 거냐. 그걸요, 캐리어를 열어놓고요, 넣었다, 뺐다, 이게 중요한지.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해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넣었다, 뺐다,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공항에서 추방돼 나갈 때 물으시더라고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아, 또 그런 게 또 모세처럼 물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캐리어 가방 두 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올 때는 이것도 없는 거 알지? 그때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신학교 학장이라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네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그건 네 것이 아니란다. 야, 저는 그거 하나는 남겨놓을 줄 알았어요. 그거에 내 인생 전부를 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말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 올 날이 올 겁니다. 바로 위기. 이 위기는 오늘 이 절망과 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성공을 계획하고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가 다 알고 믿으면서 여전히 이 땅에 모든 것을 챙겨놓고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속에 무소유가 되어야 하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탐심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마지막에는 모두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그래도 중국에 나올 때는 캐리어 가방 두 개 들고 나왔습니다만 천국 갈 때는 빈손으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철저히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기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위기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절망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걸 겪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평시에는 모두가 중요해 보이지만 위기가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환난을 만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신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관계성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환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면서 잊고 있었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기근과 고난, 그리고 넘어있는 죽음과 심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진지해져 갑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텐트에서 며칠을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모두 다 집에 들어와서 되게 피곤했죠. 저는 카라반에서 잤는데도 피곤한데 여러분 텐트에서 잤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의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텐트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면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겪는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시간들, 우리에게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고와 헌신과 상처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누가 그렇게 양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썩여 있을 때는 모르지만 환난을 당하면 가라지는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했다고 예언을 하는데, 1절을 보면 인자야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 저울에 달아 그 털을 나누어라. 여러분 제사장은 수염을 깎지 못하게 레위기에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털을 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징성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인 된 자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것을 이제 3분의 1씩 나누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수염은 여기 보면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이렇게, 나는 중동 사람들 이번에 그 코로나 왔을 때 그 마스크 끼란 거, 그게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수염 때문에 이게 마스크가 작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위에다가 끼고 다니는 거 보고 되게 우습더라고요. 근데 이 수염이라는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수염을 깎아서 뭐 하라 그래요? 달아보라 그래요. 여러분 수염 깎아서 달아보면 몇 그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예민한 저울 아니면 무게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털을 깎아서 저울을 달아도 그 몇 그람 안 나오는데 수염은 더해요. 수염은 그냥 풍성해 보여도 사실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조밀조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염은 그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다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수염을 이렇게 깎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분이 제사장이구나 금방 알아보지요. 그러나 이걸 깎아서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의로 와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선택을 한 건데 그걸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된 것이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어서 수염을 깎아서 한번 달아봐라. 그거 딱 깎고 나면 너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게 무기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수염, 그걸 말씀하시면서 실제 무게를 달아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성도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귀한데 우리는 주님 계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이렇게 귀하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귀한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얼굴에 수염을 깎고 무게를 달아보면 예민한 저울이 아니고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일 것입니다. 포위하는 날이 차거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그 포위가 끝나는 날 때인 유다왕 시드기야 586년에를 예언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2차 경고인데 마지막 정말 그때가 되면 성읍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쓰러지리라 3분의 1은 내 주위에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을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흩어버리는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칼에 피하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오늘 룻기 이야기를 하나 좀 삽입시켜서 이해를 좀 시켜드려보겠습니다. 룻기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일어날 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룻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70년 기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사건과 또 하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에 다시 돌아올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시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요. 룻기는 유대인인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 지방, 쉽게 말해서 AD 70년에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그것 내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져서 온 세계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도리어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붙어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한 고백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에게 한 약속은 모두 다 우리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언약의 계보에 연합하게 되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로마서 9장과 11장이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것이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두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전해 주었고 이방인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자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주는 이 방식,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미와 롯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후반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을 쫓아서 칼을 빼리라 하여 흩어져 사는 자들이 안전하지 못하는 불안한 생을 살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대 혐오주의가 전 세계에 팽배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알리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에스겔서를 내내 하다 보면 이 알리야 운동이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 중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한 사건,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은 자들은 포로 기간 중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로 인해서 거룩한 씨앗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저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남은 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야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사실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를 봐도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매일 뉴스로 매일 그냥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받을 만큼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 끝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내겠어요. 그럴 만큼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왜 성경은 자꾸 처음부터 남은 자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저도 정말 마음이 애절해요. 왜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남은 자라고 할까? 근데 그게 그루터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소수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한 역할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 남은 자들은 여기 에스겔이며 남은 자는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이 전부 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죠. 그들의 신앙의 절개는 바벨론을 변화시키고 다니엘의 기도의 절개는 아수르 왕 다리오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때 증인은 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호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신앙으로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 보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을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아직도 10분의 1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 그래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리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아 고토로 데려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때에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리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남은 자를 모아서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이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3분의 1은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이게 마지막 하늘에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3분의 1 거기서 단련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7년을 준비했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랑이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주님 주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복음과 함께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거룩을 이루어내는 자들일 것이며 이들은 결국 양의 우리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에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들은 바벨론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며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연단시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였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연단이 됐는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서 이 목록에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걸 안 해야 천국 갔다라는 목록이 아니라 여기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더욱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정련되고 그 다음에 정화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돈독히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모든 죄악과 가증스러움, 살인, 음행, 마술, 우상 숭배, 거짓말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이상하게 그 점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점을 치러 많이 온대요. 나는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즐겨 전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칭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 안으로 나아가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죠. 그들은 지금 환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인내. 인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 년? 70년. 왜 70년이라고 하나님이 잡으셨겠습니까? 한 세대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이 한 세대가 가야 바뀔 정도로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은혜의 충격이 작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는 위기를, 상황을, 환난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은 여기 온 모두가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최종 목적지를 아니까.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뭐가 부어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세상의 이 환난이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부어졌다고요? 마음에 부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깊이 그분을 사모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랑이 언제 부어졌을까요? 6절, 다음 절에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라는 게 뭐냐면 이미 내 죄 문제를 과거에 다 해결해놨다는 게 너무 놀라서 그게 1차적으로 놀라는 일이고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야. 이야, 이게 안 놀라면 이게 은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환난은 거룩한 자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또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 없음을, 불신자에게 내가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수염으로 위장하지 맙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위장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숨겨서는 안 돼요. 드러내셔야 되고 고백하고 바꾸고 싸우고 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장하면 위선자로 끝이 납니다. 우리를 위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욕주의, 율법주의, 또 하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처럼 영혼만 구원을 받지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주의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느냐면 나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가 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절제하고 살아요. 누구보다 참고 살아요. 그러는 한 내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게 하나도 없죠. 또 하나, 육신은 원래 죗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이상하게 그게 이단이 주장하는 건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팽배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가 삶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부어졌다고요? 몸에 부어졌다고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그래서 수염으로 위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티 묻은 얼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혈과 생수로 씻어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고 지금 에스겔은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완성인 7년 이 시간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나팔 소리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거룩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조명하며 들여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위장하고 있고 나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숨겼는지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벗을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더 많은 절망 가운데 절망을 겪게 해주시고 그 절망이 주님을 붙잡는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